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알박기 인사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지 않습니까? 이제 이렇게 제가 이게 뭐 먹튀하는 것이냐, 아침에 누가 언론 기사가 묻기에 이게 먹튀하는 것 아니고 뭐냐라고 표현드렸는데, 우리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이런 알박기 인사, 이거는 알박기 인사만은 잘 꼬리 부분입니다. 그 몸통을 보면 그야말로 캠코더 인사가 만연했다. 낙하산 인사가 전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있었습니다. 저는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다. 전 정권에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고 했는데, 현 정권은 들어오면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, 온 비공수부대, 공수부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낙하산 부대가 아닌 걸 봐서도 이제 낙하산 부대를 만들어버렸다. 그래서 온 동네에 그야말로 편파 인사가 만연해버렸다. 수사기관은 종속할 때로 종속되어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들어눕는 것부터 하도록 만들었다.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과 사법부마저도 완전히 권력 편향적인 인사들로 가득 채워서 납득할 수 없는, 상식이 통하지 않는,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일 뿐 아니다라고 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을 해야 되는 이런 사법부를 만들어 놓았다.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다 독차지하고 행정 각부는 유명무실화 되어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버리고,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의 잘못 왜곡된 정치구조를 이 문재인 정권 5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업보들 이제는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.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이고 그중에 특히 방송 분야입니다.